1-4제곱과 친환경 성능 기반 통합 단지 계획 이게 해서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의 김태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오성경 교수, 그다음에 이엔 테크놀로지 신지우 박사 요 세 팀이 이 팀을 이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 한 것 같고요. 과거 히스토리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1-3세제도는 다른 요소기술과는 좀 다르게, 주로 외부 공간에 관한 물리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건물과 같이 모범 실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안, 그 다음에 실측을 통한 검증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부터 주로 11명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말보다 시스템이란 말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고, 1차년도에는 주로 기술적을 해석하는 툴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2차년도에는 주로 일산해석, 그 다음에 수목이나, 그 다음에 잔디에 같은 그 수목 공간에 관한 수치 해석을 실시했고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민적 환경이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량적 방법인데요. 단지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과연 각 세대에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외부 환경은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 실내에 미치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모아서 단지 계획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게 저희 최대 목표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외부 환경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의 수목 공간이나 마감 재료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실천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조나 조망 기류소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단지 배치 계획을 할 수 있는 툴을 하나 개발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실적을 마무리 짓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물리적 현상이 얽혀져 있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현상 하나하나가 수치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외국에서 몇몇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외국 수준까지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수준 따라가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본다 그러면 단지 배치나 일사 반사요, 그다음 녹지에 의한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을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런 수공간 같이 자멸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함으로써 증발량을 시키는 것들 방안이 있는 반면에 증발을 함으로써 습도를 증발시켜서 오히려 열기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요. 또 수목 같은 경우에도 그늘이 저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통풍을 저해하는 것에서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해석이 되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연구가 시작한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실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평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또 하나 그 외부 환경이 이 외부 환경을 컨트롤할 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목, 수공간, 콘크리트, 아스팔트, 잔디 이런 것들과 이런 것을 평가하면 여러 가지 이 측정 인자들을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인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실측을 위해서 실도림 되는 4차 이편화 대상에서 실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성균관대학교 송정 교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1-4세제곱과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관리 학회 신규장이라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 실제 아파트 단지, 요즘 이제 최근에 지어진 단지 이곳에서 여기 보시면 친환경 건축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측정은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선정해서 좀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정이 좀 장기화 되고 학생들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단지의 구성을 보면 최근에 비교적 친환경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수공간이 잘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수공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도 품색이었을 만큼 상당히 여러가지 친환경 요소가 들어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측정을 실측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앞서 김태희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단지 내 인근환경을 형성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이제 표면 마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실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그런 구간들, 보면 여기가 이제 단지 입구 부분인데 주로 이제 역설블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 이제 단지 내 이제 보도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녹지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변 환경들을 저희들이 조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수해공간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대기구조를 형성하는데 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복사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공정도보다는 이제 어떤 평면온도나 평면온도에 구성되는 복사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측정 장비하고 측정 내용이 그래서 주로 온도하고 알베도라고 하는 결국 어떤 반사, 일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온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 마감에 따라서 그 반사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알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사량 그 다음에 뭐 수공간에 대해서 또는 녹지대의 어떤 그 증산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도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풍한 풍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류 이런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상태를 가지고 이제 표면 온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실측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벽돌 블록으로 나가는 부분이면서는 이 단지의 이제 입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게 블록 온도를 측정하시는 복사 온도를 측정하시는 블록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표면 마감에 단자율을 측정하시는 알레도 측정기 이런 것들 이제 설치해 놓고서 이제 그래서 벽돌 공간, 벽돌 블록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프로텍션이 이렇게 심하게, 25도에서 45도까지, 이렇게 이제, 주간하고 야간에 아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간 같으면 뭐 45도 이상 되기도 하고요. 공기 온도도 30도. 높은 온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녹지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때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사온도도 이렇게 나타나는 하지만은 아까 이제 블록 마감에 대해서는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격률이 마찬가지로 지금 대신 이제 여기서 보기는 어려운데 풍속은 기류는 좀 다소 떨어지는 결국 이제 나무나 수목에 이제 풍속 조화가 발생해서 수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 공간이나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좀
낮은 지역입니다. 차폐가 우리 주변 건물이라든지 20개의 차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온도는 아까 녹지 공간하고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20도까지 변을 나는데 습도도 다소 좀 높게 나타나는데 그다지는 뭐 변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한 온도, 아니 지중 온도, 소공간을 보이고 있는데 다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중온도와 소온이 일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블록 공간이나 목지 공간, 소공간에 대해서 오후 3시 같은 시간대에 이제 표면 온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 공간은 37도입니다. 목지는 27, 약 18도였는데요. 소공간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35도. 지나수공간은 이제 저녁에 대해서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불공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지나수공간 온도가 다소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그 변화 같은 것까지 틀렸습니다. 그에 관해서 불공간은 변화 조치를 위해 발목할 만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추격적인 모습에서 온도가 높게는 나타나지만 또는 이제 방사에 커가지고 열선식이 또 그만큼 크게 드러났다고 물론 우리가 이제 뒤로 가서 더 그만큼 열선식이 빨리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블록 공간에 대해서 시간별로 좀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37도에서 그리고 지 공간에 대해서 네, 공간에 대해서도 네, 이거 이제 온도나 또 길을 이렇게 정확적으로 보면 역시나 이제 공간, 수공간, 수도, 습도도 오늘은 온도에 따른 함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수공간이나 녹지 공간에서 상대수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다지 그렇게 가물가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꽤많은 기류를 이제 있는 녹지 공간 수공간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기류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녹지나 수공간에서는 아주 약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종합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MRT라고 하는 결국 이제 공기 온도하고 복사 온도를 동시에 좀 표현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하나로 좀 표현하는 건데 MRT는 복사 온도하고 공기 온도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역시나 블록 온도로 높게 나타났던 독돌 블록이 이제 MRT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야간이 되면 또 녹지 공간이 역전되는 그런 또 녹지 공간은 뭐 이 변화가 완만한 데 비해서 독돌 공간 같으면은 방사이 크고 또는 이제 길이에 의해서 표면 온도가 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SH차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시크릿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그 단지 내에서 어떤 거주자가 거기에 앉아서, 그 어떤 열적인 쾌적감을 본다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복사 온도, 기류, 그 다음에, 활동량, 또는 이제 차기량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죠. 보면은 재밌는 결과인데요. 사실은 다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도 다 보게 된 내용이긴 한데 저희 실측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벽돌 MRT로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 벽돌 블록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전체적인 열 쾌적감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녹지 공간 즉
훈련원들은 비교적 낮고 또는 공교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예를면 녹지가 형성돼서 기류가 저감이 되고 풍속이 저감되면 그리고 피석 가면은 어떤 마이너스적인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 녹지 공간의 SD다 온도가 높으면 사실은 상당히 불량 그래서 쾌적의 여객이 23, 27도를 우리가 쾌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벽돌 공간보다는 녹지 공간이 쾌적감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단지 계획에 있어서 녹지 공간을 만들고 또는 이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또는 뭐 대환경 수술하는 것이 단순히 녹지 공간이 많고 수목이 많은 것이 많다고 해서 꼭 쾌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주변 건물 또는 이제 각 세대별로 건물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건물의 민감감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차년도 연구 내용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실측에서도 추가로 물론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검토할 게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방법을 했는데 실제 피험자 실험을 통해서 좀 실제 이제 우리가 거주자의 체감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립니다. 다음 조례를 대해서 이제 수치 심리적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 시뮬레이션 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저희가 기후해석을 위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에요. 2000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로 그 일사하시면은 그 저 일조건 해석할 때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예스냐, 노냐를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일사 보통 얘기하면 직달, 반상, 확산, 그 세 가지 정도 주로 나오는데, 직달일사, 확산일사, 반사일사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그림자에도 일정 수준의 일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아파트 보면 그 옥상 쪽에 뻘겋게 되어 있어서 일사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고 요 밑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물 옆에 파랗게 그림자가 비쳐서 일사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포들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이번 1000년도에, 2000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요런 그 해석한 툴들이, 요 이제 신돌이 아까 실직한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쪽 그 평가 툴에 적용이 돼서 경계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2000년도에 큰 성과 중에 하나를 녹지에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파, 단파에 대한 그 연성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목하고 녹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녹지 같은 경우에는 송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힙밸런스를 보면 이게 중요하고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기류에 대한 차이 말하자면 그림자가 지더라도 바람에 흐르지 않아도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모두 거의 안에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보이는데 이게 허여가 잘 안 보이네요. 요거는 좀 콘크리트로 막아간 상태로 화면에는 잘 보이는데 여기가 좀 밝아서 안 보이는 공간입니다. 저희 네모형으로 중동형의 아파트고요. 전체 바닥이 콘크리트된 케이스, 그다음에 아스팔트로 마감된 케이스, 그다음에 그 주호와 주호 사이의 그 마감을 수공간으로 마감한 형태, 잔디로 마감한 형태로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외부 환기에서 온도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제 알베도는 일사 반사율입니다. 하루보다 좀 심하게 나왔다가 그 그림은 안 나왔는데요. 알베도가 약 0.1 정도, 반사율이 10% 정도 바뀔 때마다 외부 온도가 약 1도씨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세가 출혈되는 현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체적으로 일사가 들어와서 반사를 얼마큼 시킬 것인가도 실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 색깔도 좀 잘 안 보입니다만, 그, 일사가 바닥을 쳐서, 그 다음에 좀 아파트 벽면에, 침울하게까지 간접적으로 일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반사율에 따라서도,
온도 조감 효과가 굉장히 있다. 말하자면 반사를 많이 시켜서 하는 공간으로 많이 날려서 해야지만 아파트 쪽의 외부 공간의 온도가 정확하고 이게 실내의 부하로서 덜 작용한다라는 결과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온도 공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체 이 아파트 단지를 한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일사가 100% 들어왔을 때 과연 열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부하를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었을 때에는 10% 정도가 외부로 발사가 돼서 첩보가 날아가 버리고 90%가 실내로 유입되고요. 그 중에 약 20% 정도가 땅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흡수된 것 말하자면 90에서 20을 뺀 약 70%가 이 시스템 안쪽에서 다른 단지 또는 외부적으로 부하로서 실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사 100% 중에 약 0.66%가 이쪽 외부 온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하로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이거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발이나 증강 냉각이 있습니다. 이게 약 한 10% 정도가 되고 해서 전도에 의해서 실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퍼센티지가 0.6에서 0.61에서 약 5% 정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뮬레이션의 100에 대해서 뭐 0.61이나 0.65에 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고요. 그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잔디의 약 한 30% 정도를 이제 물로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해봤는데 물이 의외로 일사 반사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흡수되는 열량이 많고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증발 열량이 좀 많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물에 의한 흡수율이 좀 높아가지고 오히려 잔디로만 했을 때가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이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실내 부하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이런 모든 저희가 한 결과들을 시뮬레이션과 측정한 결과에 모두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블럭이니 길, 그 다음에 수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세하게 모델링을 해서 또 일사도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집어넣어 시뮬레이션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일사 해석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 쪽은 수목이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일사가 바닥에 도달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 해석 결과고요. 요게 이렇게 해석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블록 수공간, 수목 공간, 수공간 평균이고, 요게 세로가 길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화려하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약 이렇게 좀 높습니다. 길이가 약간씩 저 높게 나와 있어서 오차가 어떤 거는 20% 정도에서 10%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CFT 쪽이 좀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이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단지 외부 쪽에 러프니스가 아마 실제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오히려 유입되는 풍속이 좀 더 과대하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고요. 이 온도를 그래프로 또 평가하면 약간 작게 나옵니다. 온도는 작게 나와서 많게는 8%, 적게는 한 3%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되는 풍량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열을 갖고 빨리빨리 배출되는 효과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목이네 그다음에 녹지, 일사 이런 것들 뭐 통틀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실측과 한 20% 정도 그다음에 온도에 대해서는 한 10% 이내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공의 온도는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되고 바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인공지방이었을 때 어떻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고 요거는 천연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일조 전화 소음 간이 평가 도구에 대해서 이해의 대표님을 이용준 박사가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의 이용준 이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는 설계시에 공동주택 설계시에 단지 배치를 할 때 단위로 평가학생이 가능한 평가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저희는 지금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평가의 기법과 그다음에 일조 소음 그리고 기류 그리고 조망 이렇게 네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 평가의 기법과 그다음에 그 평가된 결과가 공동주택 에너지 어느 만큼
효과를 가져온가에 대한 어떤 그 DB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어떤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리고 평가를 많은 양의 그 사례들을 평가를 해서 DB를 구축하고자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공동주택의 어떤 단지 배치에서 또 최근의 어떤 경향을 보면은 그 탑상형과 그 판상형이 굉장히 혼재가 많이 되고 그리고 배치에 있어서 어떤 그 유형화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을 좀 변경을 해서 그 계획 단계에서 좀 더 간단하게 그 일조나 조각 그리고 소음, 기후 성능을 평가해서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간이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그 간단하게 그 공동배치 배치를 하면서 일조 성능과 좀 소음 성능을 평가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판이고요. 그리고 그 단위 환산하는 종경편처럼 이렇게 내부에 어떤 원들을 돌려서 그 계획되어 있는 형태에 맞추면 그 어떤 그 알고자 하는 지점의 일조 성능과 소음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전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일조 성능을 평가하는 간단한 그 사례인데요. 일조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점에 어떤 그 차폐되는, 주변에 차폐되는 것의 어떤 차폐물의 거리와 그다음에 높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차폐되는 그 차폐물이 어떤 시간대에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대에 태양의 고도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에서 이 부분을 평가하셨다고, 요 부분의 일조 성능을 평가한다고 봤을 때, 이 건물, 요 부분에서 지금 그 이 주동 자체에서의 어떤 자체 차폐에 의한 차폐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어떤 그 차폐물에 의한 차폐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것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요 분석점과 이 건물과의 높이. 그리고 그때 요 차폐물이 미치는 시간대의 태양 고도를 요 표 하나로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점에서의 그 일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들어온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일조 시간, 어떤 일조 성능, 일조 시간으로 따지는 어떤 일조 성능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요거는 지금 그 동지일하고 하지일 두 개의 날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동지일과 하지일을 가지고서 어떤 동지일과 하지일에 사입되는 일사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어떤 그런 그 연구 결과하고 종합을 한다면은 그 단지 어느 한 세대의 그 일조의 일사량에 의한 부하 영향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툴에 그 같이 합쳐서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 도로교통 소음원을 그 종류별로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 소음원과 주동의 배치 그걸 어떻게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음원과 그다음에 주동의 형태가 1대1로 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화된 어떤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요 그걸 이제 그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리하고 그다음에 교통량 그다음에 차량 속도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서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요. 그 주동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교통 그 소음원과의 거리만을 가지고서 요 앞에서 조건을 맞추시고 뒤쪽으로 넘기시면 여기에 그 소음원의 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속도가 통과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개의 값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현업을 하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조 성능에서 이 건물이 일조 시간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도로변에 이렇게 배치했을 때 소음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예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소 분들을 몇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의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당장 어떻게 보면 기초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6조 조망 소음에 대한 것이라면요. 그리고 즉, 두 번째 보다 좀 기후, 그러니까 즉, 환기의 성기성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성기성능이 에너지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아직 뭐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연간 환기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기성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연간 환기성능이 평가가 안 되면 에너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단지 위치에 따라서 각 세대의 평균량을 연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그 어떤 그 단지 배치에서 그 각 세대의 환기 성능에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을 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어떤 간이 툴처럼 그 가장 민감한 어떤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간이 평가법을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국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은 단지 배치에 어떤 특정 단지 배치에 따라서 그 연간 환기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세대에 대해서 연간 환기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단지는 지금 두 가지 정도 타입의 단위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앞뒤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맞춤공이 가능한 형태의 이런 형태의 주동 세대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양쪽 기역자로 개방되어 있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전면의 압력차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그 압력 분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해석은 16강에 대해서 16강이라는 것이니까 풍향이 16강이 되겠죠. 16강이 방향의 풍향에 대해서 모든 풍향을 CFD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 각 개구구, 여기 지금 빨간점으로 보이는 것이 개구구인데요. 그 개구구에 대한 모든 포인트의 포함 기술을 전부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네트워크 프로그램에다가 연동을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연간 시간당 풍향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연압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결과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후면이 개방된 것과 그 다음에 기억자로 개방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어떤 그 풍향 풍속을 가지고서 변수로 해서 연간 환기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상관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까 그 전에 있던 어떤 그 해당 단지에 대한 그 단지 배치에서의 두 가지 타입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기상 데이터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바로 전에 거는 대구 지역으로 했다면 수원 지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측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도출한 결과는 우선은 환기 성능은 주풍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주된 풍향에 의해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풍속.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풍속의 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 당연스럽게도 배치에 따라서 그 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역시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세대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도 환기량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거에 대해서 요거가 한 70% 정도 환기량이 더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어떤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바람길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결과에서도 단지에서 어떤 그 주풍향에 따라 환기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또 바람길에 대한 그 배치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더 바람길에 대한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가, 그리고 바람길이 형성이 되었을 때 환기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환기량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형태적인 변수를 가지고 환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저희가 앞에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6조 조망 소음 성능의 평가 방법과 같이 간단하게 조견해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정밀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좋게 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돼서
그것과 동시에 이런 성능들이 미칠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저희 팀이 좀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헬스니, 서스테이너빌리티, 에너지, 코스 쪽에서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부 환경 컨트롤 함으로 해서 단지 구하나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매뉴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가 봤습니다. 차량도에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를 저희가 개발한 툴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단지 11명 형성 인자를 분석을 하되 이제는 저희가 부족했던 그 경제 조건이나 아니면 그 과학적인 어떤 기초 자료들,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이나 실시뮬레이션 통한 어떤 그 필요성 검토를 주로 실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 매뉴얼을 개발을 좀 완성하는 단계로 3차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EA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동그란 그 조경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특허로 지금 낼 예정입니다.